자, 오늘 수업할 내용 전반적인 걸 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제 설명 들으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야 해야 되고, 번호를 매기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를 거냐 Alt Shift 엔터를 누를 거냐 하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컨트롤 엔터 누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누르는 거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3번하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3번 문제가 두 개잖아요. 수식 입력이 1번, 2번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수식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띄워서 또 2번 문제 또 수식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작업하고 컨트롤 엔터 치고, 여기에는 신라에 대하여 라고 쓰시고, 신라는 여기까지만 써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제목하고 본문은 반드시 한 줄을 띄워야 돼요. 안 띄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 앞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책갈피를 넣어주자 이거죠. 이름은 신라.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갔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책갈피에 들어가서 신라라는 데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 앞으로 싹 간단 말이야. 블럭을 잡고 책갈피를 넣으시면 안 돼요. 꼭 요 앞에다 클릭하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덧말 넣는 거는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먼저 꾸미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블럭을 잡아서 책에서는 도둠이란 글꼴을 이용해서 쓰고, 크기는 18포인트 가운데 정렬했고요. 덧말을 넣어야 되는데 덧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덧말에다가 고대 왕국의 향기, 위에 덧말을 넣을 때는 블럭을 잡고 나서 덧말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덧말을 고치거나 덧말을 빼고 싶을 때는 여기다 클릭하고 덧말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블럭을 잡고 덧말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덧말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더블 클릭하면 덧말 메뉴로 떠요. 그래서 덧말을 지울 건지, 덧말이 필요하면 덧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덧말을 더블 클릭을 해서 아래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위에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는 시험 문제 써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덧말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지, 당연히. 근데 해보거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블럭을 잡고 덧말을 다시 클릭을 하면 덧말을 넣을 거냐, 아니면 있는 걸 꾸밀 거냐, 고칠 거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덧말을 고칠려니까 이렇게 해서 덧말에 들어가서 고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덧말 지우는 명령이 따로 나와요. 블럭 잡고 덧말에 들어가면 덧말 지우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이 글자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덧말 편집 창이 뜨면서 덧말을 고치거나 아니면 덧말을 아예 없애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137쪽에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 머릿말, 아래 꼬릿말 들어가잖아요. 자, 위에 한번 보세요. 머릿말 기능 해갖고 들어온 건데,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신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게 머릿말 아닙니까? 이 머릿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머리말 넣는 데가 지금 세 번째 페이지지 않습니까? 이곳에 명령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 명령 걸면 안 돼요. 여기에서 머리말 명령 걸면 안 된다고. 머리말은 해당 페이지에다 클릭하는 겁니다.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간에. 그래서 쪽 머리말, 머리말 꼬리말, 머리말 만들기, 여기다가
신라의 역사.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도둠 10포인트 아닙니까? 도둠 10포인트. 오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머리말을 빠져나가면 되죠. 머리말을 고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고치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 난 머리말 뺄래? 그럼 지우면 돼요. 한 번만 다시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요. 자, 머리말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머리말을 집어넣을 때는 해당 페이지에다 명령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이 페이지에다가 머리말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머리말이 시작을 해요. 머리말은 해당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페이지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머리말이 들어가고 싶은 곳에 머리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쪽이라는 메뉴에 와서 머리말, 꼬리말, 여기 머리말 눌러서 머리말, 꼬리말 다시 들어가고 머리말에 만들기. 그럼 여기에 이제 글자를 쓰는 거니까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오른쪽 정렬하고 글자 10포인트로 하고 글꼴은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머리말이 들어간 거고 문 열고 나가는 거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페이지인데 여기서 글을 쓰다가 4페이지가 생기고 5페이지가 생기면 머리말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머리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새로 넣지 않는 이상은 얘가 계속 머리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5페이지 가서 머리말 바꾸다 그러면 5페이지 가서 머리말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럼 3페이지에서 만든 머리말은 1, 2페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네, 적용되지 않아요. 머리말 수화하는 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려면 머리말 없애는 거는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 떠요, 메뉴판에. 지우기,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머리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지? 머리말 지우기 누르면 지워져요, 그냥. 예,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쪽번호를 매겨야 되는데, 쪽번호. 137페이지 끝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A라고 하는 쪽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 쪽번호 집어넣을 건데요. 쪽에 가면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안쪽 윈이, 바깥쪽 윈이, 바깥쪽 아래니, 안쪽 아래니, 얘는 뭐냐면 우리 책처럼 양면 인쇄됐을 때 쓰는 머리말 쪽번호 매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책은 지금 오른쪽 왼쪽 즉 바깥쪽에 쪽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오른쪽 보세요. 137이 적혀있잖아. 홀스페이지는 오른쪽, 짝스페이지는 왼쪽. 이게 바깥쪽 아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낮장이거든요. 낮장 인쇄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매기는 거니까. 근데 ABCD로 나가잖아요. 1, 2, 3, 4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모양을 뭐로 바꾼다? ABC로 바꾸시면 돼요. 줄표는 들어가야 되겠죠? 예. 시험에 줄표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줄표를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 지정해 주시는데, 줄표는 A 옆에 이렇게 빼기 표시가 양쪽에 있잖아요. 여기 줄표라고 하는 거 화면 하단에 여기 이제 A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빼기 표시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줄표라 그래요. 자, 줄표를 모르고 뺐어. 그리고 넣었어. 여기 C라고 나오지. 왜냐면 얘가 세 번째 페이지잖아요. 그 C지, 당연히. 그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고친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요, 여기에서는요. 그럴 때, 보기에 가셔서, 조판부를 보셔야 돼요, 조판부. 조판부를 보시면, 어? 쪽번호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었잖아. 쪽번호 여기다 넣었잖아. 아까 머리말 넣었잖아. 근데 쪽번호 넣었는데 안 보이죠? 1페이지에 가 있어요. 쪽번호를 넣어주면 무조건 1페이지로 갑니다. 조판부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조판부를 꼭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쪽번호 위치라고 하는 빨간색 글자를 더블클릭을 해서 여기 줄표를 넣거나 뭐 바깥쪽으로 가든 안쪽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간에 이렇게 고쳐야 돼요. 쪽번호 위치는 어느 페이지든 명령을 걸어도 무조건 1페이지에 들어간다. 이쪽에 무조건 이쪽에 들어간다. 머리말 꼬리말은 입력한 해당 페이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요. 쪽번호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근데 쪽번호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된다? 조판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쪽번호 위치를 더블클릭해서 고치면 되죠. 고치면 돼. 그 다음에 쪽번호 위치라는 조판이 보이면 되게 어려워요. 조판을 뺍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A죠? 얘가 1페이지잖아. 1페이지. 2페이지가 B죠? 그러면 3페이지가 C죠? 당연히. 근데 A로 나오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쪽에 가서 번호를 새로 매겨야지. 번호를 새로 매겨야지. 뭐로? 1로. 그 여기 지금 3페이지인데 얘를 새 번호로 바꿀 거야. 100번 페이지로 바꾼다든지 1번 페이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기로 해서 넣기를 누르면 당연히 이제 얘가 A페이지가 되는 거죠. 1페이지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명령 건 적 없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2페이지는 B로 그대로 남아있고 1페이지 A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해당되는 1페이지에 가서 뭐를 해야 될까? 감추기 명령을 걸어야 돼요. 뭐를? 쪽번호 감출 거야. 안 나타났어.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도 클릭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여기도 쪽을 감춰야지. 뭐는 쪽번호를 감춰야지. 근데 선생님, 저는 그 쪽번호 매기기라는 뭐 쪽번호 위치 그게 1페이지에 나타났잖아요. 선생님 거는. 예. 3페이지에 나타나고 1페이지가 없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했나 처음부터 메모를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시면 되게 헷갈려요. F7번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1번, 2번 번호 설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엔터 했어요. 컨트롤 엔터는 뭐냐면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페이지에 3번, 4번 번호 설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여기에서는 3페이지에 내용을 입력을 했죠. 그렇죠? 입력을 하고 또 뭐를 했냐면 쪽번호 매기기도 했고요. 쪽번호 매기기 전에 머릿말을 했죠. 그렇죠? 머릿말 작성을 했어요. 쪽번호 매기를 누르면 머릿말은 해당 페이지부터 작동이 되는 거고요. 쪽번호 매기를 누르면 어느 페이지이든지 무조건 1쪽 1페이지에 1페이지부터 설정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 뭐를 했냐면 3쪽에 3페이지? 3쪽이라고 할까요? 네, 3쪽에
3쪽에서 쪽 번호 세 번호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 1쪽과 2쪽에 가서 1쪽에 뭐를 했냐면 현재 쪽만 감축이 해서 뭐를 감추냐면 쪽 번호를 감축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1, 2쪽은 아예 안 나오고 우리 3쪽만 보이는데요. 3쪽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랬잖아요. 자, 다시 설정해 볼게요. 제일 먼저 F7번 눌러서 설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번호 설정하는 사이에서 뭐를 했냐면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제가 Alt, Shift, Enter 눌렀잖아요. 얘는 강제로 쪽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구역 나누기라 그래. 이거를 구역 나누기. 구역 설정이라 그래. 구역.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1쪽, 2쪽, 3쪽이 전혀 다른 동네가 되는 거예요. 1쪽과 2쪽이 서로 다른 동네가 되는 거예요. 아까 1쪽부터 3쪽까지는 페이지만 강제로 나눈 거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문서인데 Alt, Shift, Enter를 치면 1쪽 다르고 2쪽 다르고 3쪽 다르고 다 다르게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문서를 만들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3쪽에 쪽번호 매기잖아요. 그러면 3쪽부터 작용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1, 2쪽에는 해당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쪽번호 감추기도 안 해도 돼요. 1, 2쪽에. 이게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책에는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니까 1, 2쪽에 강제로 페이지가 나눠지기만 한 거지 쪽번호를 매기 무조건 앞쪽부터 들어가거든요. 1쪽부터. 같은 동네니까. 그러니까 1쪽에 가서 쪽번호를 다시 재설정을 하든지 아니 3쪽에 가서 쪽번호를 다시 설정하면 1, 2쪽에는 그대로 1번, 2번이 매겨져 있잖아요. 매겨져 있으니까 그걸 고칠 수밖에 없다고. 감춰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Alt, Shift, Enter 누르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에 좋으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1쪽은 가로, 2쪽은 세로, 다시 3쪽부터는 바꿀게요. 1쪽은 세로야. 근데 2쪽이 가로 문서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큰 글자를 써드릴게. 여긴 세로 문서예요. 세로 문서. 1쪽.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가로 문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 문서 만들려면 F7번 누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가로 세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도 가로예요. 1쪽도 가로라고. 얘는 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F7번 눌러서 얘를 세로로 바꾸면 얘도 세로고 얘도 세로가 돼요. 보시면 얘도 세로지. 근데 가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 Alt, Shift, Enter를 딱 눌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 문서로 바꿔. 가로 문서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Alt, Shift, Enter 또 눌러가지고 이제 3쪽은 다시 세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F7번 눌러서 다시 세로로 바꾸면 미리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1쪽 세로, 2쪽 가로, 3쪽 세로. 이게 되죠?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게 Alt, Shift, Enter예요. 근데 우리 시험상 그냥 편법으로 쓰는 거지. 편법으로. 뭐 때문에? 쪽 번호 감추는 거, 1쪽 2쪽 감추는 거. 이거 안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실무에서는 쪽을 서로 달리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가로 문서로 인쇄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세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구역 나누기를 해서 그때그때 그때. 여백도 다 달리 들어가요. 구역을 나누면 별개라 그랬잖아요. 거기 여백 따로 여기 여백 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쪽 번호를 매기면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 앞에는 다른 동네니까 쪽 번호 안 들어가고. 당연히 머리말은 원래 해당 쪽부터 머리말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전에 적용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이게 수월하실지 아니면 아까처럼 강제로 번호 매기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쪽을 감출 건지 쪽번호를 감출 건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책의 연습대로 하시는 게 수월하지 않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 그렇게. 여기 보면은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 쪽 강제로 쪽 나누는 것도 있고 원래 엔터 치면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엔터 치면 막 내려가잖아. 근데 컨트롤 엔터 치면 확 내려가 버리니까 페이지만 바꿀 때 쓰는 거고 구역 나누기는 가로 세로 서로 다르게 만드는 거지. 여기는 머리말을 넣고 싶고 어디는 꼬리말만 넣고 싶고 서로 다르게 그럴 때 쓰는 게 구역 나누기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문서를 만들 거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글자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덧말을 넣던 말던 그거는 둘째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책갈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책갈피가 이렇게 신라라는 책갈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도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도형을 다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글로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퍼링크를 걸어야죠. 이제 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부터 입력을 해야지. 쭉 여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입력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가져와서 잘라야 되고 이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도 만들어야 되고 지시하는 대로 꾸며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겁니다. 도형을 그릴 땐 순서가 뭐라 그랬죠? 뒷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릴 때 문제번호가 있잖아요. 4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번호 위로 도형이 올라오면 안 돼요. 예.
그 관광지라고 써 있는 개는 호그릭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그릭이. 호그릭이는 그 우리 호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그 선 모양이 활 모양으로 바꾸시면 돼요. 활 모양으로. 이때는 크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13에 어디야? 15에 12인데 15에 12라고 되는데 크기 고정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크기 고정을 하시면 안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색깔이 지금은 방향이 똑같지만 회전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크기 고정을 해버리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이야 뭐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 크기는 고정해도 되고. 선생님, 책갈피가 어떤 거예요? 책갈피요? 여기. 요 앞에다가 입력에 가서 책갈피 썼잖아요. 우리 신라라고.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 137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도돔 18포인트 진하게도 하고 그런 거를 했는데 책갈피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책갈피 이름은 반드시 앞에다 클릭하고 쓰시는 거예요. 클릭. 입력에 가면 책갈피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라고 쓰시면 돼요. 예, 신라라고 쓰고 넣기 누르면 돼요. 책갈피라는 거 우리 종이 책갈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잎 코팅해갖고 책 사이에다 꽂아놓은 책갈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일로 갈 거를 예상하고 여기다 표시해놓은 거예요. 책갈피를 꽂아놓은 거래요. 그러면 이거지 이거. 한국 코퍼레이션에 이 도형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면 흉 하고 일로 오겠다 이거지. 인터넷처럼 내가 네이버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네이버라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그게 책갈피야.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갈지 지정을 하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재에 뭐가 있냐면 요 신라라고 하는 요 글자, 앞 글자. 단어의 첫 글자, 문단의 첫 글자가 지금 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블럭 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다가 이 문단 아무데나 블럭을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쪽 어디가 있어? 서식하면 문단 첫 글자 방식에 들어가서 두 줄짜리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도둠 면색이라고 했으니까 도둠 잡아주시고 면색 노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랑 요렇게 그 다음에 각주까지 넣어볼게요. 여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각주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입력 각주.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무조건. 고려 인종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겠죠? 각주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선 5cm 맞아요. 그런데 여기 얘를 동글뱅이 A로 바꿔야 되는데 블럭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이 각주 안에다 클릭하시면 돼. 그럼 여기 떠. 각주 미주 고치기 거기 와서 동글뱅이 ABC 바꾸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알아서. 그런데 여기는 크기를 얼마로 둬야 돼요? 여기 있는 글꼴은 얼마로 하라고 써 있어요? 말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분석을 가느냐 하는 건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문제지에 이 문제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이 문서를 한번 열어 볼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 이 앞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죠. 이거 여기 보면 각주 구분선이 5cm고 이 글자. 근데 이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초롱 바탕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함초롱 바탕 10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ITQ란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런칭이 되고 할 때 저희 전문 강사들한테 연락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정되지 않은 건 기본 거로 기본적인 거로 꾸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이 10포인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거를 10포인트로 꼭 바꾸세요 그랬어. 이걸 블럭 잡아서 10포인트로 바꾸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143쪽에 143쪽 밑에 보니까 기본값 각주할 때 글 크기를 바꿔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냅두세요 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 바로 위에 문제는 뭡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쪽번호를 꼭 삭제해야 됩니까? 라고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쪽번호가 지금 1페이지에는 없잖아요. 이쪽에도 쪽번호 없죠. 3쪽에만 있잖아요. 3쪽에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삭제하지 않아도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써놨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산성 문부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다고 써 있거든요. 찝찝하죠? 여기 쪽번호 없잖아. 없으면 가려야지 당연히. 가려야지. 그게 시험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일쪽에 가서 쪽번호를 감추든지 아니면 Alt Shift Enter 치면 1, 2페이지는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깨끗한 거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책갈피 넣어줄 때도 얘를 블럭 잡고 책갈피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블럭 잡고 책갈피를 들어가면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 블럭이 잡혀버린다고. 요 앞으로 커서가 쑥 가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그림 집어넣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세요. 그냥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이란 메뉴 가서 그림을 찾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 중에는 픽처 5번 그림 가져오라고 돼 있고 5번? 이때 이거를 마우스를 크게 지정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크게 지정하지 마시고 글자처럼 취급해도 안 됩니다.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문제지 써 있을 거요? 문서에 포함이라고. 그렇죠? 문서에 포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아주 예전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컴퓨터 용량이 작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딴 데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가져올 때 문서에 포함이라고 하는 항목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죠. 시험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그림을 가져왔잖아. 이력서 사진 같은 이력서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얘를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문서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요, 문서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요, 다시. 문서에 포함을 안 하고 제가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잘라가지고 저장해서 보내잖아요. 응? 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시험본부에서 이 그림이 없어요. 제가 문서 안에다 그림을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컴퓨터에는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이 보이지만 저쪽의 컴퓨터에는 남의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 그림이 안 갔지. 그냥 이력서 사진을 거쳐서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사진이 없네요 그런다고. 저는 있어요 그러지.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문서에 포함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문서에 포함을 안 했어요. 기본값이 안 돼 있었어.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느리고 용량이 작아서 그림을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무거워지니까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되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오른쪽에 딱 안 들어가. 글자처럼 취급하면. 근데 마우스를 크게 지정하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문서에 포함만 넣고 넣기를 누르면 아무데나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거 궁궐 그림 아닙니까? 자르기 눌러서 요렇게 잘라야지. 요렇게 잘라야지. 얘가 요렇게 다 잘리고 깔끔하게 자르든 어떻게 자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궁궐 그림만 나오면 돼. 궁궐 그림만 이렇게 놔도 되고 깔끔하게 놔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40에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글자 크기를 고정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여백이죠. 여백. 얘가 오른쪽에 처박힐 거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 왼쪽에 글자랑 그림이 딱 붙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허용한 거를 여백을 좀 놔줬지만 일반 사진을 가져오면 글자랑 그림이 딱 붙어버리니까 왼쪽 여백, 그림의 왼쪽 얼측에서는 얼마? 2mm 띄워라 이거지. 그럼 이 그림이 가면 글자하고 그림 사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띄우란 얘기죠. 그리고 얘를 오른쪽 벽에다 쫙 붙이면 해정점 시왕고 시왕고요? 시 여기 왕고 그 다음에 서의 갓그가 아니라 정복하 뭐 글자를 빼먹었나? 저도 근데 선생님하고 똑같아. 정복하면서까지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책에는 정복하까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정복 하까지 나왔을까?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됐네. 이게 정답 파일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요거를 살짝 왼쪽으로 당겼어요. 보여드릴게. 얘를 살짝 왼쪽으로 당기면은요.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당기다 보면, 보세요. 여기까지 다 맞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건 마우스라는 게 아니라, 키보드라는 거야, 키보드. 이렇게 하면, 왕하. 왕하 맞죠? 그렇죠? 여기, 하, 를, 켜, 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요, 감점 대상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한 줄이 들어오면 안 되고 두 줄을 밀려야 되잖아. 두 줄이 밀려야 되니까 요것만 세팅하시면 돼요. 이 뒷글자는 안 맞아도 된다고. 감점 대상이 아닌데 굳이 이걸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요령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히 그림만 놓고 대신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요. 요게 맞으면 띄어쓰기 오타 탈타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것 때문에 보시란 얘기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글자를 다 써놓고 얘를 꾸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블럭을 잡아서 18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글자 색깔도 바꾸고 막 꾸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꾸밀 거 아니야. 여기서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이만해지셨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꾸미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돼.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서식에 가서 바탕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색깔이 사라져.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다 써놓고 나서 하나씩 꾸며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꼭 하시는 습관 가지세요.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아래가 위아래가 쫙 맞아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여기 빼기 눌러주고 한 칸 띄우고 기타라고 쓰는 거죠. 기타 자세였네요. 자, 우리말 규정에는 기호 다음에 반드시 한 칸 띄운다. 이것도 10으로 써요? 네? 글자 10으로 해요? 글자 10? 네. 자, 여기, 요거 빼기 다음에 한 칸 붙이면 안 돼요? 감점 당해요? 이거 우리말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뭐뭐 했다. 점 하고 한 칸 뛰잖아. 점 다음에 한 칸 뛰잖아요. 그렇죠? 뭐뭐 했습니까? 물음표 다음에 한 칸 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단지 이제 따옴표 여는 거는 앞에 띄우고 뒤에는 붙이고, 따옴표 닫는 거는 앞에 붙이고 뒤에 열고, 뒤에 띄우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 열고, 내용 쓰고, 따옴표 닫고, 한 칸 띄우고, 문장 입력하고, 컴마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내용 입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콜론 기호 있어요. 콜론 기호도 앞에는 붙이고 뒤에 띕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시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24시각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15시 30분. 초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초는 생략한다. 이때는
콜론을 좌우로 붙여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콜론 양쪽에 앞뒤를 붙여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단위하고 콜론을 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전에는 양쪽에 한 칸씩 띄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그 다음에 뭐 억원, 이건 과거.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위 억원 양쪽, 과거에는 이렇게 양쪽을 띄었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 저 우리나라 행정에 관련된 거를 민원을 넣었어요. 국가를 상대로 모든 기호가 다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는데 얘만 왜 양쪽을 띄웁니까? 얘도 똑같이 앞에 붙이고 뒤에만 띄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맞잖아요. 왜냐면 규정이 이것저것 다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문서관리규정법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2018년도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배웠고 공무원이었으니까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저기 선생님 가... 표에 어디? 이거 그 다 쓰고 표에 이거 그 단 늘려도 상관은 없죠. 구분 탑 불상 여기 예. 네, 구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여기 색깔 아니요, 그 전체적으로 좀 넉넉하게 늘려도 상관없죠. 높이? 네, 높이. 높이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적절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적절히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짝 붙어도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좀 내려놔도 되는데, 얘를 내리다가, 얘가 얘 이 글자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페이지 넘어가 버렸잖아 지금. 얘가 네임이 넘어갔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빵점 처리된다고. 그 안 넘어갈 때까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아. 괜히 건들다가 뽐내다가 예쁘게 꾸미다가 망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기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아직 좀 있네. 그렇죠, 공간이.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꼭 그거는 지키셔야 돼요. 또 개별적으로 하시면서 질문 받을 테니까는요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표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 줄짜리를 선택하면 0.7mm로 되는데 0.5mm로 간다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두 줄이 보이죠? 보이면 돼요. 0.7mm면 어떻고 뭐. N을 누르니까 0.5로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줄로 바꾸면 0.12로 돌아가야지. 0.12나 0.1이나 뭐 거의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되면 한 줄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때는 굵기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뭐 선 없음하면 선 없는 거로 해서 왼쪽 없애주고 오른쪽 없애주면 되고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가 그라데이션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는 흰색 노랑 오른쪽 대각선 표 안에는 글자 글꼴도 바뀌는 건 있어요. 도듬 10포인트 글꼴이 바뀝니다. 글꼴이 예.
그리고 실제 시험지는요, 이 우리 교재보다 크게 나와요, 문제지가. 예.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잘못해서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번 클릭하고요. 도형이나 이거를. 네. 그럼 개체 선택이 뜨거든요. 이 도형이나 뭔가를 선택해야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누르고 이제 올가미를 이렇게 해서 씌우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조정.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여백 이 여백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틀리진 않아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ESC 누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 안에 싹 들어오죠. 그렇죠. 선생님, 그저 신라의 문화 밑에 그 문단 번호 기능하는 것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까먹었습니다. 요 어디? 잘 안 돼. 어디요? 문단 번호 이거요? 예, A, B 해가지고. 아, 요거 알려드릴 테고요.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이 부분을 잘못 지정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다 책갈피를 넣었는데 책갈피를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 책갈피를 이제 제가 제거해 볼 텐데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잖아요. 근데 책갈피는 제대로 넣었는데 얘를 잘못 넣은 거예요. 얘를 하이퍼링을 잘못 넣은 거예요. 절대로 못 고쳐요. 선택이 안 됩니다. 얘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다른 거를 먼저 클릭해 놓으시고 개체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개체 선택. 자, 먼저 여기다 놓고 책갈피를 신라로 고쳐 놓고 얘를 클릭하면 딴 데로 가더라 이거야. 에러가 나더라. 그러면 다른 개체를 먼저 클릭한 후에 개체 선택이 뜨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도형이 걸리니까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에다 집어넣으면 그림이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를 연결 안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 안 함. 연결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고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로. 하이퍼링크를 못 고친다니까, 그냥은. 이거 갖고도 이제 이 회사하고 한바탕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을 맞게 만들어 놨냐고. 거기서 겸손히, 친절히 하는 얘기가 도형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이보시오. 도형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요.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소. 그럼 밖에서부터 올가미를 씌우세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도형이 또 하나 낄 수도 있잖아. 그럼 걔를 빼래. 그래서 알았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에 가서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게 혹시나 있었으면 걔를 연결 안 합니다 하고 빼거나 아니면 하이퍼링크를 고치면 그때는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이퍼링크가 되게 불편해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이야. 예. 아시겠죠? 또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 이 부분을 망했어. 이 부분을 망쳤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블럭을 잡고 아까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블럭 잡고 서식에 가서 바탕글 누르면 끝나. 그러면 다 기능을 빼는 거예요. 여기다 색깔을 넣고 꾸몄는데 엉망이 된 것 같아. 그럼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들 여섯 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질문이. 그러면 줄 간격 180으로 바꿔주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뭐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뭐야? 요거는 아까 우리 했던 거니까 있는 거니까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그리고 사용자 정의.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A 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수준이 1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수준을 ABCD를 바꿔야 되고 이때 꺽쇠 1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꺽쇠 1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수준 이렇게 돼 있잖아. 꺽쇠 2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A 괄호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점 대신에 괄호를 써주면 여기가 괄호가 되는 거예요. 자, 1 꺽쇠 1점 이게 1수준이란 뜻이고 꺽쇠 1이 1수준이고 A, B, C, D 다음에 A점, B점, C점 그러니까 여기 꺽쇠 1 다음에 점이 찍힌 거고 얘를 괄호를 닫아주면 A 괄호, E, B 괄호, C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포인트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2수준은 1, 2, 3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를 블록 잡고 지우지 마세요. 얘를 블록 잡고 쓰면 지워져요. 이때 오른손으로 같이 쓰지 마시고 오른손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쓰시라고 왼손으로 그래 오른손이 빨리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야지. 오른손 가서 키보드 만졌다가 다시 또 오른손 마우스 잡고 왔다리 갔다리 시간 많이 지체 되거든요. 30 그래서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으면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 안 돼요. 그럼 얘는 다시 올려줘야 되지. 자, 블럭 잡는 방법이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문단 번호 모양이잖아요. 글자 모양이 아니라 글자는 다 블럭 잡는 거지만 문단은 엔터 친 데까지가 문단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두 문단이지 꼭 이렇게 블럭을 잡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잡아도 된다고. 아래 수준 이렇게. 그러면 A점 1점 2점 B점 1점 2점 이렇게 그다음 요거 꾸미는 거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잠깐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음영색이 파랑이고 예, 이렇게 쓰는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신라의 문화만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빈칸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요. 밀려나갔잖아요. 딜리트 땡기면 핑칸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요거.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수 많이 해요. 예, 이게 막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감점이 되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지우면 일단은 스페이스바에서 한 칸은 밀려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밀어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번호가 이상하게 매겨질 때가 있어요. A12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얘를 딜리트로 누르면 뒷글자로 땡겨 오거든요. 엔터를 다시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수준 올리면 이렇게 간다고. 그 여기서는 엔터 치면 넘버링이 매겨지죠, 자동으로. 엔터 한 번 더 치면 돼요. 그리고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고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1점하고 내용을 쓰고 엔터 치면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거든. 그럼 엔터 치면 사라져요. 엔터 치면 사라지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글자 전체를 굴림 18포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또 끼우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끼우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국보문화재만 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에 가서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설정하는 기능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항상 내왔어요. 10년 전이나 그 전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요, 평생 갑니다. 과거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교육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고요. 민간 자격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번 취득하면 평생 갑니다. 예. 정지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민간 자격이든 공인 자격이든 국가기술 자격이든 취득하면 일단은 평생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거를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140쪽, 141쪽에 있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거기 장성 홍길동 축제 이거 지금 연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쪽하고 3쪽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가시면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 페이지 넘겨볼게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208쪽에 관련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련도 문제는 다음 시간서부터 계속 풀 거고요. 풀 거고, 다 못 풀면 뭐 할 수 없이 뭐 다음 기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풀어야 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지를 새로 하나, 가장 최근 시험 문제지를 가져와서 실제 시험지처럼 한번 연습해 볼 거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험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험에 나왔던 유형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페이지 9번에서 1쪽에다가 1번 문제가 스타일, 2번 문제가 도형 저 표 만들고 차트 만들고, 3번에는 수식 두 개 만들고 도형 집어넣고, 4번에 세 번째 페이지는 5번이라고 입력 안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5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이거 감점돼. 이거는요, 여긴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여긴 페이지 번호가 없습니다. 페이지 208쪽 한번 보실래? 208쪽 1페이지에 208페이지 그 답안 작성 요령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문서상으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점, 2점 쓰래. 아까 우리 1, 2만 썼죠. 그냥 1점 엔터, 2점 엔터, 문제번호 이렇게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다? 5번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냥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성하시면 된다. 걱정 안 하시고 하시면 되니까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는 시간은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아무래도 시험은 많이 연습을 해봐야 요령이 풍부해지고 오타도 덜 나와요. 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